쿵쿵 공신이. 우와, 잘 먹네. 우와. 언니 잘 준다, 그치? 깎을 때마다 도망치기 때문이지. 안녕하세요. 여기 목장 관리하시는 분이야. 여름이 오기 전에 털을 깎아야 하는데. 왜요? 털을 안 깎으면 덥고 무거워서 양들이 힘들어하거든. 할아버지, 저 털 깎는 거 구경해도 돼요? 그럼. 우와, 감사합니다. 멍멍이도 좋다는구나. 나도 멍멍아. 그럼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. 네. 어때? 목장 놀러 오니까 좋지? 네, 너무너무 신나요. 콩순이랑 콩콩이가 신나니까 아빠도 좋다. 엄마도. 하는 양이 또 도망을 갔으니. 털 깎는 거 보고 싶었는데. 요 공순이, 무슨 일 있어? 새우, 도망간 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? 에? 그게 무슨 소리야? 여기 동물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. 그래, 그거야. 동물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. 아니, 말이 통해야 동물들한테 물어보지.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하면 되지. 새우, 부탁이야. 응? 나 양털 깎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. 제발. 응? 알았어. 동물들과 말이 통하게 하면 되는 거지? 응. 퍼프리 퍼프 파라파라 퐁. 아휴, 양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? 그러게 말이야. 지금 나 멍멍이 말 알아들은 거야? 너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? 이 새우님의 마법이 이 정도란 말이지. 멍멍아, 미안. 내가 급한데 좀 비켜줄래? 저기, 멍멍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? 멍멍이를 멍멍이라고 부르지. 그럼 네 이름을 멍멍이 말고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데, 멍멍아? 와, 너 방금 멍멍이 네 번 불렀어. 멍멍이는 이름이 아니야. 그냥 개라는 뜻이잖아. 너한테 사람아 하면 좋아?
아니,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? 장군이. 장군이? 멋진데? 그치? 아 참! 도망친 양말이야. 내가 양들에게 물어봤는데 못 봤대. 정말? 그럼 어디서 찾지? 이 목장에서 가장 눈이 큰 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? 눈이 커서 양이 어디로 가는지 봤을 수도 있으니까. 눈이 큰? 그게 누군데? 미안, 뭘 물어봤지? 울타리를 빠져나온 양 본 적 있냐고. 아유 미안, 뭐라고? 울타리 빠져나온 양 본 적 있냐고 다섯 번 물었어. 미안, 내가 요새 그 녀석 때문에 잠을 통 못 자서 말이야. 니들이 그 녀석을 나한테서 떨어지게 해주면 알려줄게. 진짜? 그 녀석이 누군데? 쟤야, 저 시끄러운 녀석. 내 목소리는 깜빡아줘! 저기 깃털 양반, 노래란 말이지 지른다고 다 노래는 아니란 말이지. 누구냐 넌? 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It's Showtime. 내 이름은 세이요, 안녕하세요. 하지만 그 세이요는 아니야. 지르지마 목나가, 목나가면 목 아파, 목 아프면 병원 가. 고금은 노노, 저음도 노노, 랩할 소리 굿굿. 우와, 멋진데? 원한다면 가르쳐주지. 대신 어? 앞으로는 여기서 노래 금지, 오케이? 이 노래 때문에 소가 계속 잠을 못 잤대. 정말? 몰랐어. 미안. 괜찮아. 그럼 이제 난 어디서 노래 부르지?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을 내가 찾아볼게. 그럼 나야 고맙고. 자, 이제 양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줄 수 있어? 그 양, 아까 저 마구간을 지나가는 걸 봤어. 마구간? 우와! 내가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니! 말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다니! 말이 말로 통하는 세상! 내가 말을 한다! 제발... 아, 미안해. 하지만 내 말 말이지. 말인데 말이지. 신나서 말이지. 그래, 나는 말이지.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지. 아, 미안해. 너무 신나서 말이야. 근데 뭘 물어봤지? 양 봤냐고. 여기 지나갔다는데. 아, 양! 난 못 봤는데. 뭐야, 이제 양을 못 찾는 거야? 내가 봤네. 어? 내가 그 양을 봤어. 어? 누구지? 안 보이는데. 밑을 보게. 지잖아. 응? 얘기 할아버지한테 말투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 꽤나 먹은 쥐야. 죄송해요 할아버지. 암튼 그 양이라면 지금쯤 저 큰 나무 쪽으로 갔을 게야. 정말요? 우와, 감사합니다. 드디어 찾았다. 어떻게 말이 통하지? 이 세윤님의 마법이 이 정도란 말이지. 양아,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. 이제 돌아가자. 싫어. 나는 털 깎기 싫단 말이야. 하지만 털을 깎지 않으면 여름에 덥고 무겁다고 그랬어. 그래도 싫어. 왜냐하면 너무 무섭단 말이야. 아, 그럼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. 정말? 자, 시원하게 깎아볼까? 잠깐만요. 왜 그러니? 왜? 왜 궁순아?
곧 나올 때가 됐는데. 자,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? 콩순이가 수탉을 데려와서 그런가? 양털을 아주 쉽게 깎을 수 있었어. 고맙다, 콩순아. 아니에요. 아, 맞다. 할아버지, 몽몽이란 이름보다 장군이 어때요? 장군처럼 양들을 지키고 있잖아요. 장군이? 어,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. 장군아. 할아버지, 여긴 정말 신나고 재밌는 곳이에요. 그래? 고맙구나. 또 놀러 오렴. 네.